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고수했던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각 대학별로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기존 증원 규모의 50%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특별 브리핑을 열고 전국 32개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증원 인원 50% 이상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내년도인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한정되며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자율모집 인원을 결정할 때 이듬해인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는 2천 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천 명 증원 방침엔 변화가 없지만 당장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 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앞서 증원 대상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자율 모집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전인 오늘 오전 정부가 해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협회 비대위 측은 결국 의대 증원과 그 인원 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금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겠다며 오늘의 결단이 의정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